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 바이오주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2018년 초반부터 지금 2019년 10월까지 상당한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반등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 추세 전환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바닥을 이제 탈피하는 시도가 바이오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HLB 급등하고 있고요. 메지온 급등. 자, 신라젠, 헬릭스미스 한가 막 시연하던 종목들 반등 시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뭔가면요, 상승 전환하려는, 그러니까 바닥 탈피하려는 초입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 접근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제법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셀트리온은 닥터K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저항을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들께 매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 13만 7천원권대에서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20일 돌파, 그 이후에 닥터K 매수 의견 드리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중인데요. 자, 18만 2천원 정도권 조정 예상된다. 첫 번째 목표치라고 여기 인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목표치까지 와서도 잘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18만 5천원은 찍고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지극히 당연히 조정받을 만한 권역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이니까 크게 우려할 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를 닥터케인 여기서 매수 포인트 들어가고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끊어먹고 다시 20일 지지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 최종 단타는 17만 8천원, 여기 17만 5천원권에서 해결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중장기로 포트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고 있어서 지금 중장기 포트로 끌고 가는 회원들이 있단 말이죠. 자, 게다가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퍼스트 무브로서 역할 충분히 해낼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 라는 의견 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만약에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샀다면 내지는 가지고 계신 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가야 하냐 하면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계속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120일 저항에서 한번 주춤했습니다만 아래 윗골이 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로 세게 뛰어오른다면 이제 20만원권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느낌이 좋아요 일단.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5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그렇다면 5일선 좀 이탈한다면 여기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은 지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17만 6천원만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으나 만약에 밀린다면 조금 비중 축소했다가 21권역 지지 17만 한 3천원권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조금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는 그러한 매매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힘들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것이 힘들다면요,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그럼 쭉 좀 긴 흐름으로 한번 들고 가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닥터K가 아침 방송 8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아침 방송도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실시간 방송 참여하신다면 실시간 전략 제시하는 거 같이 함께 할수 있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0일권에서 이제 조금 밀리는 모습. 전략은 똑같습니다. 자,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이고요. 조금 처진다면 자, 20일 훼손하거나 하면 좀 줄였다가 다시 사놓는 전략은 유효하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14% 급등 이후에, 그죠? 자, 며칠 조정받다가 올라가고, 며칠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지지하는지 여부, 37,000원 정도 지지해야만, 또 추가 상승. 상승할 때는 이렇게 강한 양봉 시연해야만, 추후, 120일까지도 강한 랠리,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휴젤은 지금 현재 조금 모양이 좀 시원찮고요. 자, HLB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거다 이겁니다. 자, 적절히 시장 돌았을 때 초입에 매수를 잘해서 홀딩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죠? 실제로 우리 채팅방에는 52% 수익 나고 있는 수익 내고 청산하고 그런 분도 계신데, 이제 여기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죠? 사고 팔고 거래가 됐으니까 이 가격이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꼭대기다 이겁니다. 더 가기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자, 꼭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윗골이 막 달면서 흔들리죠? 이 오름폭이 얼마입니까? 10만원에서 그냥 단기간에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더블이 올랐는데요. 자, 신라젠도 하한가 막 맞다가 최근에 가격대만 봐도, 그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주제입니다. 7,8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고점 대비하면 10, 그죠? 18만 원이고, 그죠? 거의 150% 가까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뒤늦게 쫓아간다면요. 사자마자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10% 이상 지금 손실이 난 걸로 보이는데, 10%만 났습니까? 18,000원 기준으로 지금 13,000원이니까 그죠? 10%는 안 됩니다. 그죠? 10% 넘죠? 그죠?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5,000원이니까 그죠? 18,000원이 10%니까 와, 그죠? 30%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30%좀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잘못 잡은 사람은 여기 밑에서 잡은 사람은 큰 수익을 냈겠습니다만 잡아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적절히 눌리고 난 다음에 재상승하는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스트레이트로 오르고 난 다음에 잡으면 꼭대기거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28% 정도 하락했는데 하루만 10% 빠지는 거 아닙니까? 헬릭 스미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닥권 보시면 64,000원에서 얼마입니까? 12만원이니까 거의 더블 올라간 거거든요. 사자마자 12만원에서 2만원 정도 빠지니까, 그죠? 거의 뭐17%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 만에 9%씩 막 빠진다. 여기가 단기 고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오름폭이 얼만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매수를 하더라도 상승 전환하는 초입에 사고 지지권에서 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잘못 매수를 해버리면 며칠 사이에 큰 폭으로 조정받는 그런 고통을 맛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면 갈 길이 한참 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갈 길이 멀다 하고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되겠죠? 닥터K가 강의를 올려놨어요. 주식 기초 강의 무료로 올려놨는데요. 그러한 기초가 확실하게 안 다져져 있다면 들어가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출근길 10분, 그죠? 현재 15회까지 했고요.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매수매도 포인트라든지 주식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들 모자람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16회까지 올렸군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공부하기 전에 그럼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한번 잡아보죠. 그죠? 먼저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이러한 시점. 그죠? 여기 적어도 20일을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그죠? 저점은 자꾸 올려내고. 그렇다면 지지 저항을 아까 꺼봤는데요. 이렇게 16만원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나왔고요. 지금 17만 6천원권 지지 예상되고 있으나 여기 위에가 120일의 저항. 그리고 좀더 간다면 20만원권대 240일의 저항을 받는데 적어도 매수 포인트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20일 올라타는 이러한 지점이지 단기적으로 여기에 들어간다면 또 단기 고점 60일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루 올라가는 데다가 그대로 대밀리면서 그죠? 여기 보면 17만 6천에서 16만 원까지 빠졌다면 그죠? 거의 10%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통을 못 견뎌내고 매도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권, 이평선의 지지권에서 매수해야 되지 60일의 저항이라든지 단기 목표치 달성한 이러한 고점부에서 들어가면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 최근에 또 어디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0일을 돌려내는 여기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었겠죠. 그죠? 강한 양봉 시현으로 상승. 양봉 쓸때 거래량 서면 좋고요. 조정은 옆으로 가볍게 받고 재상승. 그죠? 현재 120일의 조정도 가볍게 받고 있는 중이니까 추가 상승 20만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해야 되지. 오르고도 오른, 그죠? 단기 급등한 종목을 꼭대기에서 양봉이 3일이나 서면서 단기 급등한 이런 시점에서 잘못 사버리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큰 손실을 폭 입는다. 자, 매수 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방송해 봤고요. 자, 바이오주 오늘 간단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닥터K 강연회 하는 날인데요. 아침에 매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만 방송 하나 올려드리고 전 강연회장으로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주말간에 바람 잠깐 쉬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